W222 S63 AMG 포매틱 플러스 모델이 입고되었는데요. 지금 전체 PPF-15과 썬팅 그리고 PPF-15후에 PPF 전용 코팅 이렇게 작업을 요청해주셨는데, 저희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 그 벤츠는 진짜 출고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 영상을 지금 보시고 똑같이 시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오셨어요. 지금 보시면 썬팅은 시공이 끝났습니다. 자, 이 썬팅은 총 태양열 에너지 차단율 TSER 68%대고요. 거의 70%대, 농도에 따라 틀려요. 70%대에 육박하고, 제일 실내에서 썬팅이 뜨겁냐 안 뜨겁냐 이거를 판가름 하는 거는 적외선 차단율인데요. 적외선 차단율이 90%대 제품입니다. 썬팅의 컬러감으로 보시면은 연결이 그다음에 중요한 쪽으로 컬러감이 상당히 예쁘죠. 약간 검은색이면서 또 느낌이 약간 녹색빛, 약간 청록빛인데 정말 색깔이 예쁩니다. 차량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느낌의 썬팅 필름이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름에 확실히 덜 뜨거운 그런 필름이에요. 이제 전체 PPF 시공에 들어갈 거고요. 전체 PPF 시공 후에 필름 위에다가 PPF 전용 코팅제까지 시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작업은 도장면에 있는 이물질, 철분, 타르, 각종 이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이에요. PPF 필름 시공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요, 필름 시공하고 나서 필름 안에 이물질이나 먼지 이런 것들 들어갔을 때 투명 필름이다 보니까 바로 티가 나요. 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전처리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충분히 20도를 그대로 뿌려주시고요. 2열 도어 사이즈에 맞게 미리 재단한 필름입니다. 자, 도어 필름이 다 붙여졌습니다. 눈썹 몰딩 안쪽으로 다 넣어가지고요. 최대한 끝에까지 맞춰서 시공해드릴 거예요. 여기 마감을 좀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, 여기 필요 없는 부위 있죠? 손잡이에 껴지는 부분, 여기를 미리 잘라내요. 이렇게 필요 없는 데를 미리 잘라주는 거예요. 그래야 필름이 한 번에 딱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안 그러면 이 부위 때문에 마무리했는데 또 뜨고 또 들뜨고 막 이래요. 딱 필요 없는 거 잘랐죠? 안에 인스톨겔을 좀 헹궈줘요. 이제 물을 뿌린 다음에 한 번에 빼주셔야 됩니다. 한 번에. 이거는 웬만하면 알려주면 안 되는데, 사실 이 부분이 퀄리티가 제일 안 나오는 부분일 거예요. 한 번에 쫙 빼줘야 지렁이 자국이나 이런 게 안 생기거든요. 이게 수입차다 보니까 이 사이죠, 이 사이, 이 몰딩 사이, 이 사이에서 막 흙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지금 먼지가 몇 개 들어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, 여기도 이렇게. 끝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었고요. 끝에 부분 맞춰가지고 이렇게 커팅해서 마감을 할 겁니다. 전부 시공 끝난 다음에 한번 자세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은 지금 고퀄리티 PPF 시공을 보고 계십니다. 피피에프나 래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. 좀 허리하고 도가니가 나가기 때문에. 이 차량은 사실 손이 조금 많이 갈 뿐이지 시공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.
전체 BPF90이 끝났습니다. 끝나자마자 바로도 X7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. 이거 바로 전체 BPF90이 들어가야 돼요. 시공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썬팅, 그 다음에 BPF90을 전체적으로 했는데요. 색감이 정말 예쁘죠. 적외선 차단율과 열 차단율이 매우 높은 필름이고요. 현재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 썬팅 필름 중에 스펙으로 따지면 거의 하이클래스, 가장 높은 급의 필름입니다. 광택도를 높여주고 스크래치나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이 바로 이 BPF 필름이고요. 1억급의 차량들에서는 전체 BPF90 해주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나중에 오랜 시간 차량을 운행을 하고 차를 팔 때 필름을 시공하기 전 상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아요. 나중에 차량을 판매할 때 BPF 전체 시공하시게 되면 사실 손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PPF 전문점 그리고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 본점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. 1688-2526 무료 전화 전화하셔가지고 상담, 문의, 예약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퀄리티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